지금 학원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한 운영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13년 들어갑니다. 아, 여기 답심리에서. 예, 네. 답심리에서만 그리고 이제 여기 답심리에서만 있는 지가 한 23년 됐죠. 23년. 예, 아. 23년 됐으니까 이쪽에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답심리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춤의 메카나 하면 답심리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성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좀 많이 안 돼. 그때부터 이렇게 쭉 지내왔죠. 그래서 네. 전성기 때는 이 지역이 네. 이랬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춤에 예. 지금 하락기라고 맞은 거죠. 왜냐면 코로나 네. 그때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하락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답심리가 이제 춤이 학원들이 예. 많이 없고 막 이런 게 한 반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요? 예예. 예. 그리고 딴 지역으로 많이 갔고 번성할 때에 비해서 지금 반이 사라진 그렇죠. 학원이 학원도 많이 사라지고 예. 사람 인원도 답심리에서 못 견디니까 외곽으로 많이 빠지고 뭐 네. 지방으로 가시고 막 그랬죠. 왜냐면 여기가 가장 춤의 메카라기가 생각하는 게 왜냐면 예. 여기서 제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신 그렇지. 분들이 다 여기 답심리에 예. 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원로나 그다음에 선생님 챔피언 클래스 아니면 여기 답심리에 못 있었어요. 왜냐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래서 답심리가 그러니까 춤으로는 굉장히 센 동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답심리에 이렇게 학원이 몰렸던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서울 저도 그 하고 많은 곳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학원들이 한두 개 오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오다 보니까 아니, 보통은 예, 예. 저기에 유명한 선생님 있으면은 거기 그 동네를 피해서 다른 동네에다 학원을 차릴 수도 있을 건데 이 선생님들이 학원을 차리는데 굳이 학원이 많은 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학원을 차리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혹시 세가 쌌을까요? 다른 동네보다? 그게 아니라 이게 비싸요. 지금 비싸죠. 예예. 예. 다른 동네보다 그때 당시에는 비쌌을 것 같아. 그때 강남보다는 당시 쌌을 그렇죠. 다른 동네보다는 싸죠. 네. 싸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뭐 띄엄띄엄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간 것 같아서 그냥 한 곳에서 쫙 몰려있는 거 그래서 층에 뭐 한 층에 뭐 두세 개씩 있었고 서로 윈윈하자가 예. 되네요. 예. 그때는 그런 거 아예 춤추는 사람들은 다 이쪽 동네에서 놀게끔 예. 만들자가 예. 되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기가 선수로 뛰는 사람들 예. 이제 대회를 뛰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심리에 다 몰렸죠. 아... 예, 그때는 다 답심리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때 저도요 한 20년 가까이 전에 여기 서울에 어떤 학원 원장님이 오픈을 한다고 이전을 해가지고 오픈을 한다고 그분도 강남에 있다가 옮겼는데 그래서 학원을 오픈식에 이제 축하해주러 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지나오는데 요 건물에 3층에 학원인데 2층에도 학원이 있어. 맞아요. 지하에도 네. 학원이 있고 몇 건물에 또 학원이 있어. 네. 댄스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맞아. 간판이 깜짝 놀랐어요. 저만한 학원이 여기 왜 다 몰려 있지? 희한한 광경을 다 보네요. 그때가 한참 그 성황기 때였을 그렇죠. 거예요. 제일 전성기 때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 동네가 이렇게 몰려 있던 경우가 또 여기 카바레들이 네. 여기가 뭐 가야 있었고 네. 무악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위에 태양 네. 카바레 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태양 카바레야? 네, 카바레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카바레가 벌써 세 군데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그래도 무악성이었잖아요 예전에. 예, 예. 예. 무악성이 카바레는 무악성으로 많이 갔다고요. 그런 것들이 학원 예. 생기기 이전부터 좀 먼저 예, 있었을까요?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 4,50년 됐죠 무악성이.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사라졌죠. 지금은 네.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변했는데 그만큼 이제 카바레가 안 되다 보니까 나이트 클럽으로 네. 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그때. 그러겠다. 우리 나라의 원조 그 원로 선생님들은 원래 사교부터 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기가 늘 친숙한 동네인 거죠. 카바레 많은 동네가. 그렇죠. 네, 그 이쪽에 그 내 인맥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학원을 차려도 여기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러 오겠지. 내가 또 최고 아니야? 사교는 이미 최고였고 뭐 이러면서 이쪽에서 자랑스럽게 학원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많이 이제
열버졌죠. 두터운 게 아니라 열버졌죠. 사람들이 네. 많이 없어지고. 근데 지금 그 답심리에서 학원이 뭐 반 정도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 답심리라는 동네가 시들해진 거고 뭐 다른 동네는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른 학원은 또 잘 되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 서울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일까요? 학원이. 그게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댄스화, 네. 탑드림이라고 그러죠. 댄스화를 네. 어느 예전에는 뭐 예.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 안 나오고 이렇게 금방 표시가 예. 나잖아요. 예. 왜냐면 신발이 많이 나가야 활성화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댄스화를 예. 신으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예. 자체는 전부 다 이제 하향세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중에 이제 뭐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향세라고 보죠. 신발 네. 사장님이 그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예예 예, 그렇죠. 예전에 이쪽 지역의 매출이 뭐 1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다. 예, 예.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예예 예, 그렇죠. 여기 뭐 이 지역 뭐 답신이 동대문 지역 그다음에 뭐 천호동 지역 뭐 예. 많잖아 여기 서울시는 예.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비하면 이게 네. 거의 뭐 매출이 50% 정도 네. 이렇게 진짜 많이 네. 줄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예. 학원에 학생이 줄어드니까 신발을 사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새로운 신입들이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 신발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슈즈를 신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맨날 놀러 이러다 보면 신발이 떨어지면 또 새로 신고 그다음에 대회에 나가려 그랬지도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물어보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뭐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유행을 하고 3년 후에 지방으로 내려와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술집도 계속 변합니다. 유행이. 그럼 이런 술집이 서울에서 유행하고 3년 후에 이 지방에서 또 유행을 해요. 걸리네. 그 옛날 얘기죠, 그것도. 옛날 얘기죠. 지금 30년, 바로, 4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1년 뒤에 내려오는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지금 댄스 스포츠가 서울에서 번성하고 지방이 이렇게 3년 후에 내려오거나,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더 늦어지는 데도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도 활성화가 되는가 싶은데, 이제 서울이 지금 시들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뒤따라서 지방도 시들해지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암울해지고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댄스 스포츠 또는 사교 댄스, 아까 사교 댄스는 그래도 좀 더 밝다라고 봤는데, 댄스 스포츠는 일단 반토막, 뭐 약간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네요. 더 활성화되기보다는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왜 그런 경향이 나냐면, 네. 이제 대회를 우리가 예전에는 대회를 치르다 보면 선수들이 많았었잖아요, 선수들이. 네. 뭐 젊은 친구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대회를 치르다 보면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학생들도 없고 선수들이 많지 않지. 그러고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선수들이 많고 뭐 학생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반토막밖에 안 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줄으면 학원에서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네네. 예, 예. 일단 뭐 선수권 대회는 젊은 선수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게 비전이 없어 보인다라는 현상.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엄마들이 이거 비전 있어 보여야 시킬 건데 하다가도 너 이거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매니아들은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젊어서 하는 사람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수명이 짧고 배우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배운다고 그러고 사교 쪽으로 가고 그래서 모더니 전공인 선생님이나 뭐 라틴이 전공인 선생님들은 다 지금 고민이 많은 때이겠네요. 그렇죠.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교 옛날에는 나 사교 지도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교 배우는 사람들을 오면 환영해 주는 그런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예전에는 학원에서 뭐 여기는 특히 이 답심리 쪽에는 이제 전문성을 그리기 위해서 모던 라틴 사교 선생들 이렇게 따로따로 다 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예전엔 안 했던 것도 지금 하고. 그렇지. 예. 이렇게 경우가 접목으로. 예. 접목으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죠. 그 대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라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모던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라틴은 세태를 좀 일찍 맛보야 됐는데 세태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선수를 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아주 실력파들이에요. 근데 젊은 선수들을 키워야 될 그 선수 출신의 선생님들이 젊은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이 나이가 많은 이 매니아들하고 시합을 뛰어요. 프로암으로. 그렇지. 트라이얼 댄스 파티에서도 이 아마추어를 잡아주면서 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영업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가끔 뭐 프로암 무대 뭐 하고 그러십니까? 프로암은 예전에 좀 많이 했죠. 예전에 계속해서 했는데 네. 지금 안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프로암도 이제 선수 은퇴했을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은퇴했을 때는 이 선수들이 선수였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춤을 추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시합을 못 뛰니까 나한테 수제자가 있다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여기 호텔에서 프로암 무대가 있는데 무대를 같이 할까요? 보자. 뭐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그거 하면 돈이 좀 많이 드나요? 좀 듭니다. 네. 그런데 대신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무대를 서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제 한참 더 지나면 이제 강용재 선생님 같은 분은 프로암 무대도 약간 망설이지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막 했던 게 이제 기량이 안 나오니까 이제 왜냐면 은퇴한 지가 가르치기만 하고 내 춤을 안 춰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한번 뛰자 그래도 이제 망설이게 되죠. 겁나는 거죠. 네. 모양이 어떨까? 모양이 어떨까 하는 게 네. 자꾸만 이제 저하고 수업 영상 찍을 때도 이혜수 선생님이 요거 수업 영상 찍으니까 지금 춤을 처음 춘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춤을 안 추다가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수업만 하고 현장에 가서도 특강하고 그러니까 네. 저를 잡을 기회가 없어요. 각자 제자들하고만 추지 네. 정작 파트너랑은 춤출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이 네. 팽하니 이만큼 내려왔는데 네. 나 한 곡 잡아줘 이 말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게 수업 다 끝나고 연습 한번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지쳐서. 네. 그래서 네. 그냥 난 잡아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같이 홀드 해보고 하는 게 네. 수업 시간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보여줄 때. 그럴 때 아니면은 정말 잡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혜수 선생님이 파티장 갔는데 남자들이 손을 안 내미는 이유가요. 강윤재 선생님하고도 안 추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파트너하고도 안 추는 사람이면은 춤추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내밀어요. 보통 파트너가 있는데 둘이 처음에 쳤어요. 그리고 남자 파트너가 다른 여자랑 추는 거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남자분이 자기 파트너를 해방시켜준 거야. 다른 사람하고 쳐라 하고 그거는 남자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손을 막 내밉니다. 근데 둘이 추는 것도 못 봤기 때문에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댄스 파티가 얼마나 그 심리전인지 몰라요. 손을 한번 내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오래 생각하고 오래 기다리고 필요하거든요. 저는 6개월이 걸려요. 한 사람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이혜수 선생님한테 손을 내미는 게 그냥 쉽게 내미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 기다려왔던 거예요. 좋은 기회를. 왜냐하면 한번 거절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손 못 내밀까 봐서 거절받지 않을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거절 안 하죠. 실은 저 거절했었거든요. 네, 제 학생 잡아줘야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혜수 선생님한테 손 내미는데 그거는 몇 년 걸렸다 진짜. 아유, 네. 그때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었나 보죠? 네. 그 말 한마디에도 수업을 안 하는데도 나랑 추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남자는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저 같은 착한 사람은 생각해요.